고관절 이 건강 상태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고관절 상태는 고관절의 유연성을 체크해 보면 되는데요.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은 바른 자세로 앉으시고 한쪽 다리는 90도로 구부리시고 반대쪽 다리를 다리 꼬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세요. 그리고 손을 손으로 발목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무릎을 눌러서 충분히 통증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시면. 야, 스트레칭. 야, 선생님 엄청 표현하시네요. 거의 뭐 시원한데요? 아니, 박용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다. 아파, 아파. 아, 여기. 네. 어릴 때부터 다리가 너무 굵어가지고. 아, 다리가 안 올라가세요. 아, 안 올라가요. 정말로. 제가 그래서 이게 가부좌가 잘 안 됩니다. 아,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유연성이 달라서 조금 더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. 네, 이거 올리라고요? 네. 아, 너무 땡긴다. 아, 이거 여기서 안 내려가요. 아, 지금 선생님. 근데 근육, 아니, 아니, 되게, 근데 근육, 아니, 아니,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. 이런 거 처음 보셨죠? 이렇게 잡고 네. 이쪽으로 무릎을 눌리라고요? 눌렀을 때 혹시 통증이 있으세요? 통증이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. 아, 안 내려가 여기서. 근육이 아, 당기거나 저건, 하는 건 괜찮은데 고관절 자체에 통증이 있으시면 이게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안 내려가. 근데 되게 시원한데요? 응? 해보니까. 내려가요? 홍지민 씨 한번 해볼까요? 아유, 저야. 아유. 제가 뮤지컬 배우 아닙니까, 그래도. 안 내려가. 안 내려가는데요? 안 내려가. 안 내려가는데요? 안 내려가지. 안 내려가지. 뮤지컬 배우 아니. 해봐봐. 한번 살짝, 아,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하시고. 살짝 눌러볼까요? 야. 근데 아프세요? 통증이 좀 있으세요? 우리 다리를 한번 반대로 바꿔서 해볼까요? 양쪽이 다르신 분들도 있어서. 아, 양쪽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? 왼쪽은 잘 돼요. 네, 왼쪽은. 이쪽이 약간 나도 좀 잘 내려가네요. 근데 왼쪽은 평소에 뭐 짝다리를 짚고 계시거나 다리를 꼬고 계시거나 이런 상태 때문에 고관절 유연성 양쪽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. 네. 선생님, 저 뮤지컬 배우예요. 어떻게 내려가네? 왼쪽은 또 엄청 잘 돼. 네, 자기랑 그냥 같대. 나도 왼쪽이 조금 편하고. 안 올라가. 안 된다, 안 된다. 오른쪽은, 근데 왜 이거 오른쪽이 안 될까? 자, 이종민 선생님, 어떻게 두 분 고관절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? 아무래도 비대칭적인 자세를 평소에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저도 짝다리나 다리 꼬고 있거나 하는 자세들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한쪽이 단축되거나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통증을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그렇지는 않아서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, 이 지금 알려주신 이 테스트하는 이 동작으로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지나요? 네,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요. 유연성이 늘어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동작을 했는데 고관절이 너무 아프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이 자세를 했는데 통증이 심하시다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관절을 보는 병원들이 있거든요. 그쪽에 가셔서 꼭 정확한 진단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심한 통증이 아니실 경우에는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.